안녕하세요, 부평껍질. 저는 백조 미미입니다. 여러분들, 드디어 우리 부평껍질의 구독자가 2,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와!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Q&A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.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름이 진짜 미미예요? 아 진짜 이름이 미미인 사람이 어딨어요? 제 이름은 미미입니다. 제 이름은 한글이고요. 저희 엄마 피셜 뜻이 없다. 구독자 2,000명인데 Q&A를 하는 게 맞나요? 선생님, 2,000명은 사람이 아닙니까? 너 뭐 돼? 2,000명도 정말 소중한 구독자라는 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해주시는 2,000분들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왜 하필 부평인가요? 부평은 사랑이니까요. 이 뭔 소리야? 이 정도면 사실 모든 해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난번에 빌린 돈은 갚으셨나요? 제가 돈을 빌렸나요, 피디님한테? 그 저기 혹시 돈 있어요? 돈이요?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눈여겨보던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, 잠깐만, 진짜 잠깐만. 언니, 언니는 왜 똑같은 티만 입어요? 프리티? 오, 야! 감사합니다. 제가 또 항상 프리티를 입고 있긴 하죠. 뭐야? 어머! 나 지금 새끼 원숭이 된 거예요? 뭐 귀엽네요. 새끼 원숭이여도 역시 나는 귀엽다. 언니 스펙 좀 알려주세요. 키는 정확하게 165.0이 나왔어요. 정확하게. 이 몸무게 같은 경우는 한 49.6이었나 이렇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? 아, 이걸 내가 진짜 공개를 이거를 어? 미미씨 진짜 아무것도 부럽지 않나요?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. 여러분들도 뭐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. 정말 내 본인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사랑해요. 에버랜드 랩 몇 시간 연습했나요? 좋습니다. 좋은 겁니다. 좋습니다. 좋은 겁니다. 좋습니다. 안 좋을 수 없는 여기는 부르르르르. 뭐 이거 한 딱 30분 정도 연습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저희 또 이렇게 부평껍질 촬영 도와주시는 PD님, 작가님 모든 분들이 먼저 다 전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거는 그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그 정도? 원팬 토스트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나요?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죠? 토스트는 이토스트, 배달은 이음배달!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평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? 부평껍질의 백조 미미, 실명조차 미미. 요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부평 딱 생각하자마자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?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. 언제나 텐션 좋은 백조 미미씨, 텐션 유지 방법이 따로 있나요? 입금. 부평 지하상가 진짜 얼마나 큰가요? 2박 3일 갇혀있을 정도로 진짜 커요. 나 포기. 나 나가는 거 포기. 에어팟 구독 이벤트 또 안 하나요? 저에게 또 지금 구독자가 2,000분이 되면서 거기서 한 두 분은 에어팟을 받았다.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죠. 제가 좀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. 이 또 굉장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. 조만간 그 이벤트가 열릴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부평껍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겠죠? 마지막 질문입니다.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?
부평에 있는 모든 것들, everything, everyday, everyone,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. 네! 자, 여러분들, 이 백점 이미에 대한 모든 것 Q&A 진행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앞으로도 이 부평 것들 미미에 정말 활기 발랄하고 깨방정 있고 정말 난리 나는 nope. 저는 지금까지 부평 것들의 백조 미미였고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아, 돌아와. 안녕.